안녕하세요. NCC 기자단 MC 김보경이고요. 네, 저는 NCC 기자단 오유선입니다. 예. 처음 죽음 작품 이후로 네, 되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NCC 필름 클럽 내용은 마키노 타카시라는 무한한 영화라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그 NCC 시네마테크 개관 기념 전시로 함께 연계해서 상영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게 NCC 시네마테크 이것입니다. 끝났죠? 네, 시네마테크는 끝났는데 이 행사의 연관으로 상영이 되었고요. 상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랙박스 시네마 라이브러리 파크에는 블랙박스 시네마 1, 2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작품으로는 현재 블랙박스 1에서 하고 있는 시네마 콘크리트라는 작품이랑 블랙박스 2관에서 하고 있는 무한한 영화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제 난장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보고 어땠어요? 먼저 시네마 콘크리트는 보러 오기 전부터 좀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3D였기 때문에. 아. 어떤 3D가 나올까. 처음 봤을 땐 되게 좀 어지럽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가 보면 볼수록 뭔가 형체가 있긴 하더라고요, 안에. 진짜 뭐 손도 있었던 것 같고 막 봤을 때는 사람 얼굴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았고 3D 안경 이거를 댔을 때 그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얘를 계속 따라가 봤었어요. 근데 따라가면은 옆으로 흩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안으로 돌더라고요. 영상이 진짜?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시선이 가운데로 이렇게 쏠리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글리터나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는 음악도 좀 들렸었어요. 맞아요. 음악이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음악이라기보다는 계속 잔잔하게 깔리는 배경음악이긴 했는데 약간 숨죽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작품이 이제 필름이랑 그러니까 필름 영상하는 것과 비디오 영상했던 그 작품 그런 거를 하나의 영상으로 담은 게 이제 이 시네마 콘크리트인데 보통 필름 영화 보면 왜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얀 네. 점들이랑 이런 선들이 있는 게 그 필름 텍스처 특유의 그것 때문에 네, 이제 네. 영상이 돌아가면서 생긴 이제 긁힘들인 거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어떤 좀 다른 새로운 이질적인 그런 걸 시각적 촉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되게 흥미롭긴 했었어. 네. 30분 정도 러닝 타임 있었는데 30분이 시간도 약간 잘 못 느낄 정도로 이게 천천히 형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괜히 또 구체적인 영상을 봐서 괜히 저게 뭐지? 약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안 공간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추측이 안 되는 맞아요. 그런 공간성도 좀 느껴지긴 하지. 작가 설명이라든지 작가 노트를 보면 여기에 이제 작가가 전공이 영화랑 사운드 레코딩이 전공인데 그걸 되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 자기 어떤 사운드 디자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필름도 있을 수 있고 매체에 관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유선이가 봤던 그런 어떤 사람의 형상 혹은 어떤 형상들이 구체적인 그런 영상들에서 계속 뭔가를 중첩시켜서 하다 보니 이게 깨져서 나오는 뭔가 희미해져 버리는 결국에는 구체적인 것들에서 의미를 뭔가 파괴시켜서 그 다른 것을 제시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무한한 영화. 무한한 영화가 세계의 빔 프로젝트로
세 개의 프로젝트로 영사되는데 이 영사 세 개 각각마다 의미가 있어요. 신체 내부 움직임, 신체 외부 움직임, 부동이라고 해가지고 신체 내부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이제 신체 내부에 어떤 피의 흐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정신적, 추상적으로는 정신이라는 어떤 정신 생각의 흐름이 있는 거고 외부의 움직임이라면 이제 크게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지구의 자전, 시간 그런 식으로 어떤 외부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으로는 작가는 여기 이 부동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관객이 상상하는 혹은 움직이는 어떤 형상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걸 해석되는 거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실험 영화나 실험 비디오 작품은 되게 이렇게 느낌에 대화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느낌은 환상적이다? 처음에는? 왜냐면 또 좋아하는 파스텔톤 색깔들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호수에 엄청 뙤약볕이나 그런 햇빛이 내렸을 때 반사되는 그런 느낌이 처음에 이제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 해석들을 읽어봤었어요. 외부의 움직임, 내부의 움직임, 그 가운데 부동. 근데 이제 이 세 개가 연희상 다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다 겹쳐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운데에 또 집중이 되더라고요. 부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블랙박스 무한한 영화 같은 경우에 저는 이 오프닝 공연은 제가 보지 않았지만 스페이스 노이즈의 이미지만 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되게 막 뭔가 입자들이 있고 빛이 있고 그러니까 빔과 어떤 조명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무한한 영화도 이제 막 3채널로 이렇게 중첩될 수 있으니까 뭔가 의미도 신체 내부 외부 막 부동 이렇게 있으니까 인간은 겁나 우주의 한 티끌의 먼지밖에 안 되는 막 그런 해탈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들었고 되게 어려운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뭔가 오히려 영상 이런 거는 상당히 영상이란 게 직접적이면서도 보면 볼수록 어려운 무한한 영화 마키노 타카시 이 작품은 지금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블랙박스 시네마 1, 2에서 이제 상시 상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하니까요. 꼭 와서 재밌게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빠져듭니다. 많이 와주세요. 지금까지 ACC 기자단 필름클럽 MC 김보경 고유선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